사주 팔자는 정해져 있는 승천운이지만 이름은 후천운으로 이름 하나만 잘 지어도 쪽박 팔자를 대박 팔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담 사례는요. 개명 전에는 막노동하는 남자를 만났다가 이혼을 하고 개명 후에는 사업하는 남자를 만나 지금도 잘 살고 계신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중국 연변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지 13년이 된 분인데요. 개명하기 전 이름은 이연화였습니다. 한국에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안 해본 일이 없으셨더라고요.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건물 청소도 하셨고요. 그러다 한 남성과 인연이다 부부의 연을 맺으셨다는데요. 본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막노동을 하는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두 분은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낳으셨는데요. 하지만 경제적 문제와 남편의 잦은 애도 만취해서 집에 돌아오면 잦은 가정폭력으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중국 연길에서 살다가 머나먼 한국에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가정을 꾸렸기에 또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극심한 가정폭력에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연화 씨가 개명하기 전에 겪으신 일입니다. 그 이후로 저를 만나서 제가 개명을 해 주었습니다만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연화 씨의 환경은 아주 열악했던 것. 70% 정도는 사주 때문이고요. 나머지 30%는 이름 때문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마음고생도 몸고생도 했던 것도요. 70%가 사주 때문에 나머지 30%는 이름 때문입니다. 타고난 사주에 관이 약해서 남편복이 없고요. 배우자 자리도 추고 원진살로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름에서 배우자복을 보완해줘야 하는데 이연화라는 이름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심지어 불용한자도 두 개나 쓰고 계셨고요. 불용한자란 뜻이 좋지만 이름에 쓰면 불길한 한자를 말하는데요. 의외로 불용한자를 쓰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본인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연화 씨의 연꽃년 그리고 꽃아자 뜻은 아주 예쁘지요. 하지만 이름에는 불길하기에 철학원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름에 쓰기에 피하는 한자입니다. 복숭아도, 용룡, 범오, 인구망 등등 식물, 동물, 사람과 관련된 한자는 이름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에 넣으면 재난을 당하고 불행을 자주 겪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 외에도 불용한자가 많으니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연화 씨는 사주에서 자녀와의 인연도 약한 편이었는데요. 만약 개명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면요. 자녀와의 관계가 크게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사주를 보완한 세련된 이름으로 바꾸셨는데요. 다시 재혼하여 아주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이름으로 바꿨느냐 하면은요. 실명은 거론할 수 없지만요. 장명할 때에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를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개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장명가가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는지 반드시 따져보십시오. 첫째, 사주 팔자와 조화를 이루며 자원 오행이 맞을 것. 둘째, 한자와 한글의 획수가 원형 이정의 수리 오행과 잘 맞을 것. 셋째, 사주에서 과한 것은 누르고 없는 것은 채울 수 있는지. 네 번째, 긍정적인 이름인지. 다섯 번째, 정성이 들어가 있는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연화 씨의 개명한 이름은 어떠냐 하면은요. 을축일주 사주인 분들 한번 집중해 들으십시오. 이연화 씨가 바로 을축일주인데요. 정확한 사주는 생시를 비롯 팔자 모두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을축일주의 여성은
논밭에 밭을 가는 소팔자입니다. 태어나 보니 황무지. 환경 자체가 고단하고 척박하기 짝이 없는데요.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존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다 보니 스스로 강인해지는 사주입니다. 좋게 말하면 부지런하고 성실하지만요. 나쁘게 말하면 기운이 드세고 생명력이 끈질긴 팔자센 여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생존에 급급하니까 돈을 삶의 도구로 보게 됩니다. 일축일주에게 돈이란 생존하는 데 필수인 것이죠. 돈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돈을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여기는 속편한 사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이연아 씨의 사주는 돈이 급급하다 보니까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평생 2인자, 그네들에서 남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특히 이연아 씨는 일지와 시지가 추고 원진살로 깨져 배우자 운도 약하고 자녀와의 인연도 약했지요. 모두 종합해보면은요, 생활력이 강하지만 남자 때문에 돈이 새는 팔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로 이혼도 하셨고요. 그래서 개명할 때 제가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은요, 이름에서 배우자 운을 보완하자. 그래서 관성인 RG자를 사용해서 장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시점은요, 출세운을 높이자. 이게 바로 재물운과 연관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명한 이름은요, 이름에는 원형 이정이라는 네 개의 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이름 따라 간다라고 하잖아요. 원형 이정 따라 간다는 뜻입니다. 이연아 씨의 개명한 이름은요, 원격은 덕망격, 유재운, 재부운입니다. 듣기만 해도 좋은 기운이 가득 차 있죠. 짧게 풀이를 해보면은요, 너그러운 인품으로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총만 받는 자리에 올라 공명 정대한 일에 앞장을 선다. 만인이 본인을 따르고 돕는다. 부귀영화를 온 가족이 누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형격은 통솔격, 복수운, 부귀운입니다. 침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성공한 인간관계를 누린다. 만인의 공경을 받고 만인들이 나를 찾아 챙겨준다. 출세에 가도를 달리며 부귀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입격도 정격도 마찬가지로 입신양면하게 잘 맞춰드렸는데요. 현재는 사업하는 남성과 재혼을 하였고요. 자녀분과 함께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고 계십니다. 사주야 타고난 팔자이니 쉽게 뜯어고치기 어렵지만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사주명리학과 성명학에 잘 맞도록 최고의 이름을 잘 지으면 인생사 살아가면서 낙장불입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례에서 봤듯이 이름이란 우리의 운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요. 이름 하나 똑바로 잘 지어주십시오. 그 잘 지어준 이름으로 인해 남에게 기대어 살지 않고 평생 본인의 힘으로 대지 대업과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